여러분 시작할게요. 네. 제가 60명 자리를 예약을 해서 지금 보니까 대략 40명쯤 오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오고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기다릴 수가 없으니 저희 먼저 시작을 할게요. 사실은 제 강의는, 아, 제 강의라고 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모신 네 분의 연사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이 프레지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고 빠지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준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유치한 부탁들을 드릴게요. 유치한 부탁들을 드리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좀 싫으시더라도 저의 통제에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씨 앞으로 나오려나? 뒤에 치마 아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오늘 한 3시간 정도의 프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이제 프레지가 뭐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하면 좀 잘하겠다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면 기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무한도전을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모아서 제 쪽으로 향해 주세요. 제 쪽으로 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기가 좀 모일 겁니다. 기를 많이 빨아가 주시고요. 좀 기 한번 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아! 하고 소리 지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아닌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된 것 같네요. 그, 알겠습니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시작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프레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프레지 코리아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총괄 주관하게 됐고요. 한 3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째로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행사를 꾸려가면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프레젠테이션이 연봉, 승진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생도 있겠죠? 그 학점에 작용을 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슬러 해볼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셨죠? 하나, 둘, 셋. 이제 손을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 대략 여기 계신 분이 50분 정도인 것 같은데 32명이 손을 들었어요. 좋습니다. 대략 일단 과반수가 넘었네요.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은 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어떤 업무라든가 그 학점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승진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한 분을 이제 찍을 거예요. 제일 일찍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찍을게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예정 씨요? 그러면 지예정 씨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들다 여쭤봐도 될까요? 뭐가 제일 난 부족한 것 같다. 아,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지 틀 구성하는 게 힘들다. 좋고요. 다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정명렬입니다. 정명렬 씨요? 정명렬. 아, 정명렬 씨요?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게 가장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이야기 전개, 스토리. 같은 얘기네요. 지금도 이분도 이제 이야기 전개나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세미나에서 기대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앞에 계신 분이요. 이게 수치를 한다거나 기업 방송에서 기회가 없어서 네. 좋긴 한데 왠지 나라가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좀 친해지고 싶어요. 예. 요약하면 프레지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덜 친해서 프레지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 실례지만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박진우라고. 박진우 씨요? 오늘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함이 박진우. 예, 박진우님께서는 이제 사업 소개를 할 기회들이 있는데
프레즈를 통해서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오늘 한 이제 2시간 반, 이제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첫째로 그 오늘의 자리는 크게 이 프레즈라는 도구와 이 소프트웨어와 그다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일종의 발표,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 발표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담아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드린 질문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업무와 승진 등에 관련이 있는가를 질문 드렸죠? 제가 아까 지금 혹시 인원이 늘었는데 그 당시에 대략 50명 정도 계셨던 분 중에서 32명의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50명 중에 32명, 약 과반수 이상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들의 승진과 성취에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명 중에 절반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10%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업무를 하고 생활을 하고 성취를 하는데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죠?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예정 씨는 저한테 이제 스토리 구성이 어렵다고 하셨고 명열 씨는 이야기 전개 힘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저희 계시는 엑스퍼트들이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토리를 잡을 수 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그 저희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힘들어하게 그 힘든 걸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핵심을 임팩트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 대중 앞에서 유독 긴장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끝으로 파워포인트나 프리즈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죠. 오늘 세미나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영식님은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그 이제 성함을 잘 못 들었는데 그 성함을 잘 못 들은 분께서는 이제 프레즈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 역할은 프레즈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해주고 내려올 거예요. 첫째로 이제 프레즈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세미나에 지원을 하실 정도면 프레즈는 다 익히 들어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근데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프레즈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첫째로 프레즈는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OH필름 아시죠? OHP필름. 예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인 수업의 형태는 그 OHP필름을 그 빛에 추사하면 화면에 쏘고 다음 필름을 얹히면서 선생님은 그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셨죠. 선생님이 칠판을 누비면서 중요한 문구를 적고 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별표 찍고 돼지고리 찍고 이런 게 일상적인 강의의 형태인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랑 프레임에 여기에 사고를 단절시켜서 국한시켜서 발표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캔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해오던 가장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강의 형태고요. 그런 캔버스를 소프트웨어로 전이시키고 바꿔놓은 것이 바로 프레즈입니다. 첫째 제가 설명드릴 건 프레즈는 캔버스입니다. 둘째로 이제 컨텐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다 아실 거예요. 트위터 다 아시죠? 예. 페이스북 다 아시죠? 예. 플리커도 아시죠? 유튜브도 아시죠? 비메오도 아실 거예요. 자, 이 컨텐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1년의 컨텐츠들도 굉장히 다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그 요즘에 어떤 컨텐츠가 소비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길면 소비되지 못해요. 굉장히 짧아야지만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읽혀지고 소비될 수 있어요. 둘째로 컨텐츠가 재밌어야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은 다양한 논문을 읽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극적인 말초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재미가 있어요. 컨텐츠를 읽혀요. 끝으로 직관적이어야 돼요. 컨텐츠를 접했을 때 이 컨텐츠가 내가 그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없는 컨텐츠라면 소비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그 직관적이고 짧고 재밌는 요소는 컨텐츠의 핵심 요소고요. 프레지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성입니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파워포인트든 프레젠테이션 키워드든 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이 스테이지 전체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놀래키고 작업도 하고 지금 와우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회사원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프레젠테이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외성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슬슬 일어날 건데요. 의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애플 제품을 많이 들어보셨겠죠. 애플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폰을 발표할 때 예로였어요. 아이폰을 발표할 때 아이폰을 처음 세상에 선보이고 외신 기자들이 소식 불러서야 있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 애플을 통해서 각종 그 지리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지리 정보가 끝이 아니라 전화까지 할 수 있어요를 보이면서 스타벅스에 전화를 했어요. 스타벅스에 전화를 하고 3,000개의 라떼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장난 전화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렇게 좋은 큰 회사의 CEO가 그 사업 PT라는 과정에서 장난 전화 조크를 하면 사람들을 빵 터뜨리는 경우는 쉽게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의외성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전체 스테이지를 정말 맛깔스럽고 재밌게 구성하면 좋으나 시간과 제약의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도 연출만이라도, 화면만이라도 의외성을 주자고요. 그게 프레즈입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루틴함에 답답하시면 화면 구성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우하고 만들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의외성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프레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아까 저희 처음에 기 모았죠? 그쵸? 기를 모았는데, 기를 모으는 작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네 분을 모실게요. 아마 제가 꼭 무대에서 물러나면 이분 한 분이 이제 나서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인풀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프레젠 제작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연사로서 프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저는 네이버에 있는 프레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후커라고 하는 네이버 후커, 저희 프레지 본사 직원이고요. 이제 한국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한 번인지 뭘지 알려주겠다 라는 그런 이제 원대한 어플을 가지고 보셨어요.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이버 후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레터리 쇼를 한번 보실 거고요.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요, 난 레터리 쇼. 이게 3일 동안은 방송마다 레터리 쇼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지금 다음 카페 운영하고 있고, 프레디 안정회원고 안정국의 프레디의 저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프레디 보다는 기대도를 많이 소개할 겁니다. 다음 우리의 기대도를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마 프레디 통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프레디로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입니다. 안녕하신 분이 되세요. 박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영일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회사가 프레지 단일 제작자로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요즘 밤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많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따 강의할 때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시간 투자하신 만큼 뽑아갈 수 있도록 네, 즐거운 강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손을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시 한번 손을 모아주시죠. 자, 이제 그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시 악소를 내주시고요. 악소를 내면 마법을 펼쳐줘. 하나 둘 셋. 아! 예, 우리 여러분들 모두이고요. 그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똘망똘망한 눈처럼 저희 강의를 지출해주시는 모습입니다. 강의 볼 때 좋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좋으신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저는 이것으로 이제 다음 프레젠터한테 무대를 넘길 거고요. 한 2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을 프레젠테이션 초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감사드리겠습니다.